아니, 그러시면 어차피 이제 뭐 일턴 저렇든 타이든 좌이든 간에 정치판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죠? 예,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아, 어쩌겠습니까? 이또 똥물을 또 묻히게 아, 되는데. 예. 또 표현 좀 죄송합니다. 아, 예, 네,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치라는 게 저는 생활 정치를 참 추구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 우리 양당 정치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해서 저는 환멸감을 좀 느끼고 있는 편인데, 우리 건진성 부의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정치 입문하셨으니,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도대체 지금 이 대한민국 벌어지고 있는 이 정치는 과연 어떤 정치입니까? 정치에 대해서 우리 서민들, 국민들, 모르는 분들에게 조금 조언 좀 해주십시오. 예. 아, 예, 뭐 제가 뭐 정치학 박사도 아니고요. 정치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그리고 현실 정치를 하면서 느낀 정치 그리고 이 정치라는 것이 또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는 아주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정치라는 게 결국은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국민들, 시민들, 주민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주민들은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걸 대의기관이라고 할수 있는 지방의회나 국회에 그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라는 게 아주 어려운 그런 행위도 아닌 것이고 결국 우리가 함께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길을 모색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장,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모두가 다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 꼴통 할배의 경우에도 지금 유튜브를 하시지만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 정치인들을 그렇습니까?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정치인들에게 막 괄호 그까지도 찌르고 생각을 막 못 했습니다. 괄호 찌르고 막 뭐라 하고 막 이러지 아, 않습니까? 네. 엄청난 정치적 행위를 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 정치 이제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 네.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이라고 하는 선거 제도를 통해서 선출된 제도로서의 정치를 하는 것이고 제도 속에서의 정치를 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나 또 우리 꼴통 할배를 좋아하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는 꼴통 할배를 통해서 좋아요, 싫어요 이런 것들을 누름으로 해서 정치에 참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정치라는 게 대단히 있고 뭐 복잡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 함께 정치를 하고 있다. 다만 그 정치의 목적, 그 본질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투쟁 상황이었죠. 독재 권력과의 네, 투쟁, 민주. 그리고 노동 해방, 예. 그리고 그 저기 그 독점 자본으로부터의 노동 해방, 그리고 또 여성 해방과 같은 어떤 그 억압된 구조로부터의 탈출. 이게 그 소위 말하는 투쟁 상황이지 않습니까? 투쟁 상황. 말씀 주셨는데 하지만 혹시 운동권이었었나요? 그건 예, 맞습니다. 아, 아 그러면 이 말씀 계속 네, 이해를 해야 되기 그렇다 때문에. 보니까 그 당시에는 투쟁하고 깨부수고 저항하고 하는 것이 학생들이 할수 있는 정치의 전부였죠.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쌍방향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누가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저희들과 함께 정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유튜버를 통해서 정치를 할 수도 있고 유튜버에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서 또 유튜버의 발언이나 말을 환호하면서 정치에 합류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치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입문하셔야 된다. 제도적으로, 제도로서의 정치에 입문하셔야 하셔야 되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여러분회에서 선출된 의원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의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역구 의원들, 맞습니다. 네. 국회의원도 있고요. 그분들을 잘 활용을 하십시오. 그분들 찾아가서 이런 조례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안건이 현안이 있는데 이 현안에 대해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그걸 조례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정치, 저는 그걸 생활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생활 네. 정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다. 아.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정치가 바로 생활 정치인 것이고 그 여러분이 그 생활 정치의 주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본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정치 현실에 이렇게 뛰어들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요. 투표 날딱 선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또 후회하고 분노하고 고함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셔야 그 훌륭한 나름대로 자질이 있는 의원들이 뽑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망시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꼴통 할배님. 예. 화음 지르고 이렇게 계속 고생시킬 것입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 여러분이 정치 주인이고, 여러분이 정치를 하시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표현하시라. 그게 생활 정치다. 아.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제가 또 하나 의문이 됐는데,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권진성 의원님께서는 경비 생활만 하시다가 변호사 되시고 이제 구의원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는 무슨 정당이라든가 내지는 단체 활동이라든가 다른 소속은 전혀 안 하셨나요? 어디 다른 또 뭐 정치 활동 내지는 그런 게 한 게 좀 있습니까? 제가 프로필을 전혀 안 보고 왔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학교를 제가 84년도에 대학을 들어갔고요. 네. 대학을 좀 일찍 들어갔는데. 아, 죄송합니다. 어느 대학교인지. 아, 동아대학교 법과대학교. 아, 예, 예. 예. 아, 우리 때는 동아대 법대 엄청 유명했습니다. 예. 아, 예. 괜찮은 대학. 엄청 괜찮았죠. 네, 거의 그래서... 한양대 뭐 연세 고대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합격생도 많이 나왔던 대학이고. 그럼요, 네. 있는 대학입니다. 아우, 동아대 법대 알아주죠. 그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이제 시위를 하기 시작했죠. 아. 왜냐하면 그 당시가 이제 그 80년대 시국이, 예. 그 시국이 민주화 운동. 예. 그래서 대학 시절에 책을 한 권도 못 읽었습니다. 아. 책을 한 권도 못 읽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 그 이후로 이제 고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예. 고시 공부를 너무 오래 하는 바람에 사회와 단절돼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아주 멀리 떨어져서 정치를 보고 있었지. 아. 정치에 참여하는 예. 어떤 시민단체 활동을 한다거나 네.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한다거나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수영구로 이사 와서 수영구 주민들과 만나고 수영구에서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과 이제 교류하면서 아. 정당 생활을 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은 이런 정치계에 몸 담기 이전에 저처럼 정치판을 보고 분노하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당연히 분노했죠. 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금 그때 가졌던 분노하는 마음이 지금 이렇게 정치 생활 하시면서 바꾸고자 하는 그런 그 활력소가 지금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뭐냐면은요. 예. 제가 80년대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에 학생들의 열망은 민주화였죠. 맞습니다. 민주화. 네. 민주화였습니다. 지금은 평등이죠. 화두가 평등인 것 같아요. 형평. 네. 아. 보편적 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한 세상. 네, 공정. 예, 예. 예. 저는 공정인 것 같아요. 네, 공정이 지금 화두가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 당시에는 민주주의였고. 아, 네. 민주주의는 그 당시에는 독자와의 한거였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시대마다 이게 어떤 그런 그 담론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경찰과 대립하고 그게 선이었죠. 싸우는 게 전부였습니다. 네. 그게 훌륭한 일이었고. 네, 맞습니다. 그게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고. 네, 뭐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 네. 그렇다 보니까 엄청난 분노들을 이 가슴에 담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돌을 던지고 과함을 지르고 화염병을 던지면서 네. 그 분노가 해소됐던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사회 변화도 가져왔던 것이고요. 지금 우리 꼴통 할배께서 네. 저한테 막 과함을 질렀지 않습니까? 네네, 막 난리도 아니었죠. 과함을 질렀을 때 저는 저와 똑같은 종류의 부류의 네, 사람이구나. 그 분노, 예. 그 열정, 예. 그걸 내가 이제 받고 있구나. 이제 벌써 내가 그 분노의 대상이 되어 있구나 생각을 네. 순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랐죠.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예, 예. 당연히 네.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안 올렸는데 일부러 지금 요거 인터뷰하고 연달아서 올리려고 제가 길에서 의원님한테만 면전에 과함 질렀던 영상을 따로 편집을 해놨어요. 얼마나 근데 제가 그때 분명히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리는데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사람 뭐지? 그냥 저를 측은지심으로 보셨어요. 제가 많고 많은 의원님들, 의장님들 만나서 다 똑같이 했었거든요. 네. 99.999%가 눈동자가 흔들리고 화가 나서 그걸 참느라고 어떤 의장님은 이빨을 깡 담은 의장님도 계셨고 그런 식으로 딱 풀어 나가셔서 아니면 나가세요. 그게 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아예 안 보겠다는 식으로. 근데
의원님은 끝까지 들어주시면서 이 사람한테 뭔가 내가 들어줘야 되겠구나. 들어는 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을 하소연을 내가 들어는 줘야 되겠구나. 화는 나지만 들어는 줘, 진심으로 내가 들어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그 짧은 순간에 제가 느낀 거였었어요. 그 처건지심, 아, 하심. 이 사람은 마음 공부가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의원님 프로필을 제가 뒤적이 보니까 54살까지 경비 쓰셨고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은 제가 충분히 대화를 해도 될 분이고 뭔가를 배울 수 있는 분이구나 하고 느껴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인터뷰 요청을 한 겁니다. 예, 그 저도 이 영상 끝나면 바로 연달아서 한 템포 쉬었다가 우리 건진성 의원님 면전에 제가 얼마나 독하게 했는지 영상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 뭐 수용 지금 2년 됐고 지금 네. 부의장님이시면 예, 예. 올 6월 달에 이제 끝나시면 그렇죠. 의장직으로 한번 도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끝입니까? 아마 이제 전반기 의장단이 이제 바뀔 겁니다. 아, 완전히 싹 다 물갈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고 모르겠지만, 아니 부의장님은 또 의장으로 이렇게 한번 출마할 수 있는 그날은 아예 없으시나요? 아니 뭐 할 수 있겠지만 아, 그렇게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또 의원들 간에 또 신의에 또 어긋나는 것이 것 같아서 예. 그럼 또 이 자리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드리면 잠깐 또 언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예. 해외여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뭔가 뭐 법에 어긋나는 일도 아니고 모든 게 뭐 왜 문제가 되냐라고 말씀들을 다 하세요. 어느 누구 한 명도 지금까지 안 가야겠다라는 분이 오늘로 서구 의회 가셔서 가갖고 그렇게들 말씀해도 거기에 대한 집착은 굉장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말씀을 좀 잠깐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 네네. 이게 아마도